만사가 다 귀찮죠. 그렇죠. 마음이 그래요. 다 지쳤어요.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시기적으로 뭐 다 뭐 경제지가 다 힘들잖아, 경제가. 네. 근데 언니는 나름대로 뭐 누구나 그렇게 살아주겠지만 혼자만 많이 내 친정에나 내 가정에나 내 결혼해서 참 내가 친정에는 딸 노릇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내가 남편 대신에 네. 엄마가 내 가정을 이끌어갔나 봐. 본인이. 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사람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엄마가 미리 갖고 사는 사람이야. 엄마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사주가 원래 네. 기생사주예요. 엄마 사주가. 아 진짜요? 기생사주지만 근다고 내가 내 몸을 맡기는 기생사주는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네. 내 몸을 맡기는 기생사주는 뭐 예를 들어서 하루계 쪽을 말을 하는 거고 기생사주 머니는 내가 내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를 들어서 내일 하든지 내한테 좋은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이라든지 그런 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쪽 내 몸에 진을 빼지 말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지금 몸쪽으로 되게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 몸쪽으로 기가 되게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 몸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폐에 여기 그 심자 네. 그쪽에 숨이 안 쉬어져 많이. 그럼 네. 언니가 그쪽에 몸이 되게 안 좋다는 소리거든. 네. 그렇죠? 네. 네. 뭐 기여서 긴지 아니어서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봐봐. 언니가 내가 봤을 때는 이들이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어. 지금 그래. 언니를 놓으면 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내가 깊은 바닷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네. 뭐 바다에 빠지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스콘소바 그걸 입고 빠져 있으면 상관이 없어. 내가 산소통 메고 빠져 있으면 상관없어. 내가 고기도 볼 수 있고 뭐 생선도 볼 수 있고 이거 뭐 재미삼아 그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언니는 그냥 이 통째로 내가 그냥 내가 내 몸을 그냥 빠졌다 풍덩 빠져버리고 몸을 맺겨버린 사람 같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너무 무기력하면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한번 물어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네. 내가 이미 2년부터 2년 말하자면 2년 세월 네. 마음 떴어요. 네. 2년 세월부터 마음이 떴다고요. 왜냐면 돈벌도 돈벌이고 안 됐고 돈이라도 많이 막 벌면서 네. 재미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부터 좀 끊겼어요. 내 가게 터가, 네. 내, 저기, 마음이. 뭐, 터가 떴으니까 내 마음도 떴겠지. 네. 응?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하는 게. 네. 응? 들었으면 들었다도 좋아요. 아,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속에 내가 이걸 진짜 끌고 나가야 되는 건지, 다른 걸 한번 전환을 해봐야 되는 건지, 나는 누구 말대로 언제까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응? 그게 나한테 너무, 여기 머릿속에서 그냥 편안한 사람이 그냥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도 누구처럼 세만 받아먹고 살고 싶다. 아니면 편안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돈 좀 갖다 줘서 그냥 큰 돈 바라지 않으니까 나 죽을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밥만 여자로서 네. 집에서 살림하고 그냥 내가 일하는 거 떠나서 살림하고 밥만 먹고 싶다. 딱 살고 싶다. 그게 딱 언니 마음이에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예, 다 싫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부담스럽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너무 부담스럽고 솔직히 말해서 내 자식이 있다 친들 솔직히 지금 같은 마음에서는 다 먹고 싶어요. 나 하나라도 곤수하게, 나, 내 자신이 나 혼자라도 곤수하게 너무 힘이 든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그 자리라는 뜻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겠지. 아무리 파도 또 그 자리니까 낙이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될 대로 되라야. 마음을 놔버렸다고. 될 대로 되라. 나 이제 사람,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믿는 사람 없다. 내가 돈 뜯겨, 마음 뜯겨, 다 뜯겼거든. 응? 그러니까 누구 믿을 사람이 없어.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자포자기 하고 있단 말을 하는 건데, 네. 한번 물어봐. 지금 사는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사는 지 3년째. 3년째, 정확하게 2년이죠. 내가 적어 놓고 좀 물어본 거죠. 네. 이 집 들어가고 나서 더 되는 일이 없어. 더 힘들어. 더 내가 깔아앉아. 마음이. 응? 나도 모르게. 자꾸 밑으로 주저앉고 싶고 자꾸 누워있고 싶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네. 아, 이 호랑이 굴이구나. 빨리 도망가야 돼야 되겠다. 너는 호랑이도 오면, 호랑이 오면 온가 보다. 자고 싶단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나를 놔버렸단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집이 무서워요. 응이 아니에요. 네. 집 방향 잘못 보고 이사간 게 이렇게 무섭다고요. 가서 내가 비방 가르쳐 줄 테니까 집 와서 좀 해봐요. 지금 몸이 솔찬히 이 혈들 하나도 안 돌게 보여요. 안 돌면 죽겠지만 그 정도로 내가 지금 몸을 무기력하게 돌린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밥 먹는 것도 우리가 숙여줄 힘도 없다. 표현을 하자면 그 정도로 힘이 들다. 딱 이거예요.